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 아유, 옥체를 보존하셔야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예, 예, 제가 예. 용인 처인구에 있는 와우정사에 와 있는데요. 아, 와우정사. 예, 예, 예. 네, 아이들이 왜 우리는 휴가도 안 가냐고 부채길래 신용삼아 태풍 핑계 대고 멀리를 못 가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조금씩 거세지는 것 같네요. 풍경 소리도 좀 커지고요. 예. 해서 오늘 녹음 중에 다른 소리가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불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풍경 소리도 들리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유,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배경음악 같은 거죠. 네, 배경음악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김풍기 선생이 쓴 삼라만상을 열치다라는 책 소개해드릴 텐데요. 예. 오늘이 시가 있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은 한시를 중심으로 놓고 한시를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쓴 한시죠. 한편 한편 읽으면서 24절기를 쭉 따라갑니다. 예. 부제가 한시에 담은 24절기의 마음입니다. 삼라만상을 열치다. 열치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재치다. 아, 여러 재치다. 삼라만상에 그 숨어있는 모습들을 여러 재쳐 보이다. 뭐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풍기 선생은 강원대학에서 한문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예. 한시와 관련해서 좋은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 그중에 오늘 갑자기 책이 떠올랐어요. 이 태풍도 오는데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가 절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태풍이 이번 태풍도 그렇지만은 점점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쩌면 초겨울에도 태풍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점점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겨울 지나서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봄이나 가을은 휘발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 자연에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응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 머리에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절기의 변화는 우리 선조들이 읽어낸 우주의 질서 중에 하나다. 거대한 우주에 우리 삶의 뿌리를 튼실하게 받고 살아가던 시절에는 우리의 몸 역시 절기의 변화에 반응하여 바뀌었다. 절기를 잊고 사는 우리는 이제 우주의 뿌리 박은 우리 몸을 잊어버렸다. 거대한 인간은 그렇게 왜소해졌고 우주와 호흡하던 성스러운 인간은 그렇게 비속해졌다. 시계 바늘의 움직임에 부산을 떨고 달력의 숫자에 의해 생활이 지배된다. 그러고 보니 참 슬프기 그지없는 삶이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절기와 동떨어져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점점 계절의 감각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시골의 삶이나 도시의 삶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시풍습이랄까요? 이 절기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절기가 무엇인지 잘 의식하지 않잖아요. 예, 뭐 예, 예. 춘분이나 입추 정도만 얘기하지. 절기는 정확하게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6등분해서 6절기씩 24절기로 나뉘죠. 태양이 가는 길 황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데 오늘 녹음하는 오늘이 바로 처서입니다. 이 처서는 더위를 처분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더위를 잘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라는 거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이 처서인데 음력으로 하면 내일이 7월 백중이죠. 음력 절기들도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양력에 의해서 서양식 캘린더에 의해서 우리 삶이 다 조절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훌륭한 한시들과 함께 절기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관계 하나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처서이니만큼 이 처서 관련된 시 한두 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연적이라는 조선 중기의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죠. 이연적 선생이 쓴 글 숲속에 살며 중에서 그 무위,
무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간시여서 한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번역으로 읽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변하는 건 일정한 모습이 없나니 이 한 몸 한가한 것도 스스로 때에 따르는 것. 근래 들어 점점 일하는 힘 줄어들어 길이 청산을 마주하고도 시를 짓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 계절의 절기, 절기의 변화를 보면서 만물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도 이제 농번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벗어나 좀 한가해진다는 상황들 하나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처서면은 옛 사람들은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는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씩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모기도 이제 입이 삐뚤어져서 사람을 물지 못한다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 정밀하게도 옛 사람들은 대개 절기가 15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3등분해서 5일마다 그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몸의 감각 능력이 뚝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 감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죠. 예. 떨어져서 그런 뭐 그 정도로 예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도 이런 책 읽으시면서 그 계절의 변화를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조신준이라는 문인이 쓴 규방의 원망입니다. 규방의 원망. 예, 가을이 되면은 그리워지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계절이 변화하면 떠난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 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원절구인데요. 다섯 글자씩 네 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 바람에 푸른 잎 시들듯 옷 같은 눈물에 붉은 뺨 사가 내립니다. 수척한 이 내 몸 오직 그대 탓인데 그대 돌아오시면 당연히 저를 버리시겠지요. 이랬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또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원망이 서린 그런 시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 작품에 대한 해설들도 김풍기 선생 해설들도 아주 잔잔하고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이춘영 선생이 쓴 한시입니다. 붉은 소매에 부는 서풍 한스럽게도 어쩌질 못하는데 고개 돌리자 화려한 시절은 이미 찾기 어려워라. 처량한 시절 뒤 늦가을 부채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근심의 새벽녘 다듬이 소리. 노래하고 춤추던 옛날 일 그만두었고 달빛 아래 등불 그림자 외로운 마음 비춘다. 인간의 성쇠 모두 이와 같으니 너를 위해 오늘 아침 흔들리는 눈물 솜에 적신다. 이랬습니다. 이런 시 보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 그리고 이 감성의 변화 정감의 변화들을 아주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었던 옛사람들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릅니다. 예. 오늘 처서를 맞이해서 그리고 가을의 한복판에서 계절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아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아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백로 그러니까 흰 잎을 내리는 절기죠. 다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8일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 작자 불명의 고시 19수 그러니까 옛 시 19수 중에서 한 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쓴 시입니다. 밝은 달 하얗게 빛나는 밤 귀뚜라미는 동쪽 벽에서 운다. 옥형성은 초겨울을 가리키는데 뭇별들 어찌 저리도 반짝이는가. 흰 이슬은 들판에 풀을 적시고 시절은 어느덧 다시 바뀌었네. 가을 매미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우는데 제비는 어디로 갔는가. 옛날 나와 함께 하던 벗들은 드높이 날아올라 날개를 떨치면서도 손잡고 지내던 좋은 정이 생각지 않고 남겨진 발자취처럼 나를 버렸네. 남쪽엔 기성, 북쪽엔 투성 있지만 견우성도 멍에를 메지 않는구나. 반석 같은 튼튼한 우정 진실로 없나니 헛된 명성 또다시 무슨 이익 있으랴. 계절, 밤하늘 바라보면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까지 읽어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제 가을이 또 어쩔 수 없이 깊어질 텐데요. 계절의 변화를 시로 읊은 이 작품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또 새로운 절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가 있는 금요일 하면서 한신을 읽어드린 기억이 없어요. 오늘 모처럼 골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태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간 있는 금요일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께 좋은 시를 추천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